새벽에 집에 오는 길. 새벽엔 집을 나서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방울이가 들어오지 않아서 눈길을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나 눈이 쌓였는데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얼어 죽을 것 같은 날씨인데 혹시나 덕 같은데 걸린 건 아닌지, 혹시 몰라서 하우스 안에도 들여다봅니다. 밤새 안 들어오긴 참인데 집에 갔으려나. 발자국이 없는 걸 봐서는 밤새 집에 있었나 봅니다. 이제 이 아이도 많이 커서 밖에서 놀다가도 자기 집을 스스로 찾아와 잠을 청하고 어엿한 성묘가 되었네요. 모든 것이 무뎌진 겨울을 지나 느끼지 못한 사이 어느덧 햇볕이 따뜻한 겨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겨울도 깊어 얼음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 귀가 즐겁습니다. 올겨울 준비했던 계획 중에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해서 갈변 염색을 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 들면서 머리를 매일매일 감지는 않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감기 때문에 평소대로 일주일에 두 번씩만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염색이 잘 됐을까요? 사용 전에 저의 머리 상태는 겉은 백발에 속머리는 흑발이 섞여 있는 정도였습니다. 머리속도 이런 상태였고요. 2개월 후인 지금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환상적인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개인차가 있는 것인지, 사용법이 잘못된 것인지, 색상은 확실히 약간 어두워지고 붉은 기가 살짝 돌기는 합니다만 속머리가 오히려 흰색으로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지요. 일주일에 두 번씩 감는 사용법이 문제일까요? 이 정도 변화에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다모다를 계속 써야 할지 다른 샴푸로 바꿔볼지 고민 중입니다. 확실히 색상이 어두워지긴 했네요. 고양이가 낮잠 자는 이곳에서 오늘 만들어 볼 우리 집 인기 간식은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간식입니다. 정성스레 말린 고구마를 한 번 더 구워 먹는 거죠. 해보셨나요? 잘 익은 고구마를 한 번 찜기에 쪄낸 후에 식으면 얇게 썰어줍니다. 양이가 놀고 있는 햇볕 잘 드는 발코니에 말리면 꾸덕꾸덕한 말린 고구마가 됩니다. 쫄깃쫄깃 고구마 말랭이 완성. 여기에서 한 번 더 따뜻한 난로에 구워내면
난로가 있는 집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달고나보다 맛있는 말린 고구마 구이 완성입니다. 말리고 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만큼 더 맛있습니다. 정말 달고나 같은 맛이 일품입니다. 마당냥이도 하루 중에 밖에 출입이 잦아지고 마당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양에게 갑자기 찾아온 몰아치던 추위도 양의 호기심을 이기진 못하나 봅니다. 드디어 겨울의 맑은 하늘에 찬란한 햇빛이 쏟아집니다. 친구들과 산책도 즐길 수 있게 된 이곳은 이제 겨울이 끝나갑니다.